만약에 다 드시면 저희가 구독자님께 맛있는 선물을 제가 오늘 꼭 성공해가지고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한 백조각이 한 다섯 마리 정도 된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굽네 치킨에 이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먹으러 왔거든요. 아, 근데 여기가 이제 홍대에 있는 굽네 플레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무료 대관도 가능하고 치킨을 이렇게 안 시켜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플레이타운에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되게 예쁘게 꾸며졌네. 엄청 예쁘다. 아, 여기가 4층까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엄청 넓고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거든요. 아니, 이게 뭐예요?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외딴짠 치킨 출시 기념으로 네. 오늘 찌양님이 플레이타운에 방문하셨는데 그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 네, 굽네가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너무 예쁘다. 와, 대박. 아, 진짜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혹시 그럼 신메뉴 이름이 뭐예요? 저희 맵단짠 치킨입니다. 그냥 치킨이 아니라 칩을 뿌려서 더 바삭하고 아~ 끝까지 맛있는 치킨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오늘 맵단짠 치킨을 100조각 준비했거든요. 아~ 네. 만약에 다 드시면 저희가 구독자님께 맛있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구독자님께요? 아, 대박. 감사합니다. 이게 약 100조각 정도 되는데 이렇게 겉에 뭐 시즈닝 같은 게 뿌려져 있거든요? 와, 이게 뭐예요? 아, 싱글 피자예요? 너무 귀엽다. 이거는 뭐예요? 국내에서 나오는 맥주예요? 일단 오늘 메인이 이 치킨이니까 이거를 이제 도전을 하고 사이드는 이제 나오면 포장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치킨 맛있게 먹는 방법이 소스 찍고 그다음에 칩을 찍어 먹어요. 아, 소스 찍고 칩을 찍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치킨에 뿌려 먹는 칩이래요. 맵단짠 칩. 요블링 소스? 이게 제가 100조각을 성공해서 다 먹으면 이제 100분께 기프티콘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성공해가지고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우와. 약간 완전 제 취향이에요. 어? 그냥 성공하겠는데? 막 맵진 않고 약간 매콤한데 근데 그 단맛도 나고 그 짭짤한 맛도 나면서 진짜 딱 중독성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진짜 감칠맛이 어마어마한 그런 맛? 이번엔 소스에 한번 찍어서 소스 푹 찍어서 소스에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맛있다. 이게 약간 맵단짠이잖아요. 그래서 마요소스가 진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두 개를.
아 근데 역시 국내가 진짜 소스를 진짜 잘해요. 고추바사삭 먹을 때도 막 고블링 마블링 소스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이번 소스도 그 마요 그 감칠 고소한 맛? 마요 자체가 원래 약간 느끼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느끼함을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이번엔 이거 가루를 이렇게 소스에. 와 이거 맛있겠다. 응? 이건 신메뉴 약간 대박인데? 이러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지. 와, 살 진짜 부드럽다. 닭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소스 한 통만. 어, 약간 살짝, 살짝 매콤해지는데? 그냥 맥주 한잔 할까? 색깔이 되게 약간, 색깔이 되게 연한데? 엄청 연하네? 오, 맛있다. 저 몇 병만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디서 팔아요? 팔아요. 아, 여기서만 팔아요? 다른 데서 안 팔아요? 네. 오, 맛있다. 네, 이거 어, 이 정도면은 집에서 맥주 먹겠는데? 다음. 여기 국내가 외지 감자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통통한데 안에가 진짜 포슬포슬해요. 너무 맛있어. 해차할 필요가 없어. 국내 시킬 때 외지 감자 안 시키면 진짜 손해보는 거예요. 어? 피자도 한번 먹어볼까? 국내에서 제가 피자 옛날에 먹어보긴 했는데 이거 싱글 피자가 이제 작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 혼자서 먹기 너무 좋겠다. 치킨 짭짤한 거 먹다가 이거 딱 한 입 먹으면은 약간 단짠단짠. 맛있다. 엄청 바삭하다. 맛있다. 이거 혼자 먹기 너무 좋겠다. 이걸 자꾸 먹으면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해. 이게 그 하바네로 고추랑 그 허브가 들어갔대요. 와, 나 치킨집에서 소스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이야. 평소에 그렇게 절대 안 먹는데. 감자 찍어서. 와. 사실 외지 감자 더 맛있게 먹는 게 치트킹이라고. 네. 이런 알아요, 알아요. 저 거기 섞어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 그거 콘치즈, 아, 콘스프 그거에다가 맨날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그래, 치킨 먹어야 돼. 아, 자꾸 사이드가 유혹을 해. 와, 마을치 치킨. 안녕하세요. 아, 이거 개발하셨다고. 네네. 매운 게 하바네로 고추랑 아~ 이제 슈가 파우더, 달콤한 슈가 파우더랑 아~
바삭바삭한 식감을 같이 드실 수 있게 하려고 나뚜집을 넣어서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 가루거든요? 시즈닝 가루 같은 거 보통 농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데 여기는 포대예요, 포대. 진짜 많다. 아, 난리가 났다. 됐습니다. 가루에 절여졌어. 이거 인절미잖아. 우와. 와, 나 치킨 아, 자꾸. 살 진짜 부드럽다. 여기 아까 되게 들어오는데 엄청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근데 4층까지 또 있다고 하고 소화시킬 겸 구경을 한번. 치킨 안녕. 안에 막 굿즈도 있고. 아니 저기에 지금 오토바이 자동차가 있는데 태워주신대요. 원래 태워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 아, 저 그만 달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문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2층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2층인데 제가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와, 엄청 잘 구매돼 있네. 와, 보드게임도 있어. 간식류도 막 이렇게 있고요. 와, 근데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돈 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치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여기 와서 치킨 포장하면 5,000원 할인이 된대요. 우와. 이렇게 소파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오. 자기 그림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곳이래요. 30개 좀 넘게 남았거든요. 와, 생각보다 많네요. 근데 안 물려서 너무 다행이다. 와, 소스 먹방이야? 소스 먹방. 와, 이거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치즈. 마지막 하나. 와.
아 그럼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기프티콘이 쯔양님이 방금 드신 맛난 치킨 기프티콘을 구독자 100분에게 쏘겠습니다. 와. 아 제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대결을 통해서 이기신다면 추가로 50마리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면은 1마리 추가. 아 어떤 대결? 방금 드신 치킨의 무게를 맞출 거예요. 아, 그럼 지금은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한 마리 양이 아니라 한 1.25마리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다고 해요. 저도 참고로 이 무게는 모르고 저도 찌양님이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00g이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회사를 위해서. 와. 저희 정답은 그릇 무게까지 포함해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오. 냄새를 왜 맡으세요? 어, 네, 됐습니다. 아, 저요? 오! 오? 꽤 많은데? 제가 생각한 정답은 1350. 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잠깐만. 생각보다 묵직한데? 1400. 아, 왜 올리고 그러세요? 1410. 피니 한번 찬스, 피니 한번 들어주면 안 돼요? 내가 해도 좋은데 내가 봤어, 사실은.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저 잠깐 바꿔야 되나? 1350. 1351. 자, 올려주세요. 제발. 1221. 와. 아닌데? 아닌데? 이거 다시 한 번만. 이번에 이기긴 했지만 사실 많은 구독자분들께 아. 저희 국내 맵단짠 치킨을 맛보게 하는 것도 미션이기 때문에 제가 이겼지만 50분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이렇게 제가 졌는데 또 이렇게 50개를 더 해주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아, 또 너무 다행이네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신메뉴 먹어봤는데 진짜 뭐 맛도 너무 맛있었고 진짜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만간 또 다시 시켜먹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